다이아미 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아트를 한번 또 시간이 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선생님 손에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필소굿을 발라서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저희 74번 수줍은 하양을 먼저 발라줍니다. 수줍은 애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수줍은이라고 적혀 있는 74, 75, 76 이렇게 얘네들이 색깔을 발라놓으면 진짜 너무 괜찮아서 많이들 주문을 해주시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 배드색을 한번 깔고요. 넣을게요. 그런 다음 빼고 한번 더. 손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은 들어갔다가 나오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희 젤코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컬러는 정말 한 3초 정도만 있어도 큐어가 되세요. 이렇게 두콧 바르고 큐어할게요. 빼주세요. 포니젤로 59번 이용해서 팔레트에 덜고요. 실린더 브러쉬 6번 이용해서 아트를 해볼 거예요. 클렌저를 살짝 묻혀서 퍼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한번 쭉 그어 줍니다. 이렇게 틴트가 약간 이렇게 묻은 것 같이 그렇게 해주고, 조금 더 진한 아이를 클렌저를 조금 덜 묻힌 상태에서 살짝만 더 덧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마르면 이제 큐어를 할게요. 큐어를 하고 저희 폼지 흰색에다가 저희 여기 번호표는 보면 번호가 있죠? 18번, 40번, 43번. 그 번호를 이용해서 폼지에다가 아트를 할 건데 이걸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조금만 묻히셔서 폼지에다 발라주고 하늘색 옆에다가 그라데이션 살짝 시켜주고, 그다음에 짙은색, 그라데이션을 살짝 시켜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 꺼내서 얘를 이렇게 띄어내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아이를 모양을 자릅니다. 저도 지금 급 만드는 거예요. 급. 그래서
어떤 아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멋있게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얇게 큐어를 한 거라서 얘가 엄청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찌글찌글한 옆에 이런 모양들도 얘의 느낌이 될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몇 개를 자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자를게요. 이렇게 놔두고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베이직 실을 발라주고 여기에 좀큰 거부터 올려볼게요. 모양은 내가 원하는 약간 빈티지 느낌의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엄청 얇게 잘 들어가죠? 이게 젤 코코는 이렇게 안 돼요. 통젤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포니가 제격이죠. 되게 특이한 이런 빈티지한 효과를 어떠한 젤로도 잘 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느낌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화면에는 좀 진하게 나오는데 얘가 실제로 보면 엄청 연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 할게요. 빼시고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한번더 덮어주고요. 레이어드해서 레이어드를 살짝 해주고 큐어할게요. 큐어를 하고 빼셔서 한번 알콜로 가볍게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저희 여기 흰색 병젤은 안 되시고요. 저희 포니젤로의 이런 쫀득함이 있어야지 가능해서 포니젤로 흰색을 다셔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조금 찍어줄 거예요. 스펀지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용하셔서 너무 조금만 묻어지지 않도록 전체 면이 묻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옆에 아트가 없는 부분에 일자로 옆에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티클 쪽은 어차피 닦으면 되니까 살짝 느낌만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은 돌려서 닦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큐 할게요. 그런 다음 저희 그 필름을 이렇게 옆에다가 위 뒤에다가 탑코트를 발라서 이렇게 말려놨거든요. 저희 이제 다이아민 기술위원이신 분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셔서 그 기법을 이제 여기다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베이직 실을 발라주고 필름을 중간에 뜯어서, 뜯으면 뜯겨요.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부분 뜯겨져 나간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뜯겨져 나가거든요. 그 아이를 가지고 금박의 효과를 내주세요. 조금 큰 거, 뭐 작은 거 이렇게 뜯어서 느낌이 나도록. 꾹꾹꾹 눌러서 옆쪽까지 다 눌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또 조그맣게 뜯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좀 금박 자체도 되게 많이 반짝이고 해서 훨씬 더 세련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빈티지한 효과를 같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 필름 그 실크향 이용해서 한두 줄만 넣어볼게요.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저 지금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냥 금방 생각해서. 이게 뭐, 막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손님이 와도 막 생각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이제 이런 스타일. 그래서, 사실 세미나 아트 만들거나 할 때도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만들어서 뭐 고치고 이런 적이 잘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성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그냥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하고 이런 게잘 없어요. 아, 다시 해야지. 뭐, 이거 뜯고 내일 또 다시 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지금 얘도, 이렇게 저렇게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실크향이 생각보다 너무 이뻐서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앞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냥 아트랑은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휘니까 안 예쁘다, 그죠?
비율은 이렇게 왜 몇 떴지? 갑자기 너무 일자로만 하면 재미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굴려보려고 했는데 이 아트에는 무리수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런 아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끝을 주시고, 네. 요만큼만 해도 진짜 멋진 스타일이 완성이 됐어요. 되게 멋져요. 멋스러웠거든요. 그 어제 보여드린 그 아트를 보시고도 오늘 직접 보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훨씬 그 직접 보는 게 더 이쁘다고 하셨거든요. 베이직 실로 일단 한번 감싸주고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빼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글씨를 적을 거예요. 흰색으로 저희 숏라이너 이용해서 뭐라고 적지? 흰색을 덜어서 우린 매직 시크 연을 했으니까 매직을 적을게요. 매직. 보이시나요? 옆으로 좀 돌려서 M 보이시죠? 이게 화면을 크게 하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필기체는 안 적을게요. 필기체보다는 그냥 글씨를 적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글씨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적었어요. 매직 이렇게 하고 넣고 그리고 뺄게요. 이용해서 아래쪽에
손을 한번 더. 그려주시면 실크야이랑 이게 포니를 이용해서 안에 되게 특이한 패턴이 그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올게요. 우리 쌤 졸린가 봐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탑하면 끝입니다. 원래 손을 만져주면 잠이 오죠. 나올게요. 아, 이게 실물을 봐야 되는데 그런 특이한 느낌이 일본 사람들이 보면 되게 특이한 그런 막 레이어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아트들을 많이 하니까 자, 보시면은 요거 네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또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